안녕하세요.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알퐁스 도데의 노부부입니다. 우리나라에 소나기를 쓴 황순원이 있다면 프랑스에는 별을 쓴 알퐁스 도데가 있습니다. 문학평론가들이 황순원을 두고 서정적 아름다움을 보여준 최고의 작가라고 하듯 도데 역시 소설을 아름다운 시의 차원으로 끌어올린 작가로 불립니다. 이 작품은 19세기 프랑스의 풍경과 사람들의 모습을 담고 있지만 낭독을 듣는 순간부터 우리가 현재를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을 깜빡 잊고 작품 속에 빠져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아장 영감님, 편지인가요? 네, 파리에서 왔어요. 아장 영감은 편지가 파리에서 온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는 눈치였다.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다. 파리의 장자크 거리라는 주소를 본 순간 나는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이렇게 이른 아침 예고도 없이 아침 상머리에서 받은 이 편지는 나의 하루를 완전히 빼앗아 갈 것이다. 내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바로 다음과 같은 편지 내용 때문이었다. 친애하는 친구여, 부탁이 하나 있네. 하루만 방앗간을 닫고 지금 바로 에게에르로 가주게. 에게에르는 자네 집에서 30 내지 40리 떨어진 곳에 있는 큰 마을일세. 걸어가도 되지. 거기 도착하거든 수녀원에서 하는 고아원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게. 자네가 찾을 집은 수녀원 바로 다음 집일세. 지붕이 나지막하고 회색 덧문이 있지. 집 뒤에는 조그만 정원이 있어. 문을 두드리지 말고 곧장 안으로 들어가게. 그 진문은 항상 열려 있거든. 하지만 들어가면서 큰 소리로 외쳐야 하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저는 모리스의 친구입니다. 그러면 머리가 허옇게 센 노인 두 분이 의자에 앉은 채 자네에게 팔을 벌릴 걸세. 나 대신 진심으로 두 분을 안아주게. 자네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말이야. 그리고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두 분은 다른 이야기는 전혀 안 하시고 나에 대한 이야기만 하실 걸세. 똑같은 이야기를 수없이 계속해도 웃지 말고 들어주어야 하네. 웃지 않을 거지? 그렇지? 그분들은 내 할아버지 할머니일세. 그분들한테는 내가 전부이지만 나는 그분들을 10년이나 뵙지 못했네. 10년이라 참 긴 세월일세. 그렇지만 어떡하겠나. 나는 파리를 뜰 수가 없고 그분들은 너무 늙어서. 그분들이 날 보러 오신다면 도중에 쓰러지실 거야. 다행히도 방앗간 주인 양반, 자네가 그곳에 있으니 대신 가주게. 자네를 껴안으면 나를 껴안는 것 같을 걸세. 나는 그분들께 자주 자네 이야기를 했고 또 자네와의 우정도 이야기했다네. 아이고, 우정 좋아하시네.
그날따라 날씨가 너무 좋았다. 하지만 길을 걷기 좋은 날은 아니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해가 너무 쨍쨍한 전형적인 프로방스 지방의 날씨였다. 이 빌어먹을 편지가 왔을 때 나는 이미 두 바위 사이에 있는 어떤 장소를 피난처로 점찍어 두고 그곳에서 하루 종일 도마뱀처럼 해바라기나 하면서 솔잎에 이는 바람소리나 듣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나는 투덜거리면서 방앗간 문을 닫고 열쇠를 고양이가 드나드는 구멍 속에 넣었다. 그런 다음 지팡이와 파이프를 챙겨들고 길을 나섰다. 내가 에기에리에 도착한 것은 2시쯤이었다. 모두 밭에 나갔는지 마을에는 인기척이 없었다. 먼지 자욱한 느릅나무 위에서 매미들의 노래가 한창이었다. 면사무소 앞 광장에는 당나귀 한 마리가 햇볕을 쬐고 있었고 교회 앞 분수 위로 비둘기떼가 날아다녔다. 그러나 고아원이 어디 있는지 알려줄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늙은 천사가 눈에 띄었다. 한 노파가 자기 집 문지방에 쭈그리고 앉아서 시를 찾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수녀원을 찾고 있다고 했다. 그 천사는 신통력이 있었다. 실꾸러미를 들어 보이기만 했는데도 마법처럼 갑자기 수녀원이 눈앞에 솟아났다. 시커멓고 음침해 보이는 건물이었다. 대문 위에는 붉은 사암으로 만든 낡은 십자가가 자랑스럽게 내걸리고 그 주위에는 라틴어로 뭔가 쓰여 있었다. 그 건물 옆에 작은 집이 있었다. 회색 덧문에 뒤뜰이 있는 문제의 그 집이었다. 나는 노크하지 않고 바로 들어갔다. 길고 서늘한 복도, 분홍빛 벽, 입구 반대쪽에 드리워진 밝은 빛 커튼을 통해 희미하게 보이는 뒤뜰, 벽을 장식하는 시든 꽃과 바이올린을 나는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18세기의 늙은 법관집에 들어온 것 같았다. 복도 끝 왼편에 있는 반쯤 열린 문에서 째각거리는 괴종식의 소리와 함께 아이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이는 더듬거리며 책을 읽고 있었다. 그때 성이 레네우스가 소리쳤다. 나는 주님의 밀이다. 내가 이 동물들에게 먹히지 않으면 나는 조용히 문으로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았다. 작은 방은 조용하고 어슴푸레 했다. 안락의자 위에는 쪼글쪼글한 노인이 입을 헤벌린 채 잠들어 있었다. 그러나 그의 뺨은 너무도 고운 장밋빛이었으며 두 손은 무릎 위에 얌전히 포개져 있었다. 그의 발치에는 고아원 제복인 푸른 망토를 입고 끈 달린 푸른 모자를 쓴 어린 소녀가 자기 몸집보다 큰 책을 들고 성 이레네우스의 생애를 읽고 있었다. 성인이 행한 기적 이야기는 집 전체에 기적을 일으켰다. 노인은 안락의자에서 잠들고 파리는 지붕에서 카나리아는 새장 속에서 잠들었다. 커다란 괴종시계는 째각째각 코를 골았다. 닫힌 덧문 사이로 일직선을 그리며 쏟아져 들어오는 하얀 햇살과 그 햇살 속에서 반짝이며 춤을 추는 먼지를 제외하면
방 안에 깨어있는 것이라곤 하나도 없었다. 이처럼 모두 잠들어 있는 가운데 아이는 진지하게 계속해서 책을 읽고 있었다. 곧 사자 두 마리가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먹어치웠다. 바로 그 순간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성 이레네우스의 사자들이 뛰어들었다 하더라도 이보다 더 극적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이는 비명을 지르고 책은 바닥에 떨어지고 카나리아와 파리는 깨어나고 시계는 총을 치고 노인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다. 나는 몸둘 바를 몰라 문턱에서 발을 멈추고 큰 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저는 모리스의 친구입니다. 아, 그때 그 모습을 여러분이 보았더라면. 노인은 팔을 활짝 벌리고 내게 다가와서 얼싸안고 악수를 하고 방 안을 돌아다니며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 아이고 하느님! 아이고 하느님! 얼굴이 상기되고 주름살 하나하나에 웃음이 넘쳐났다. 그러면서 더듬거리는 말투로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아, 선생! 아, 선생! 그러더니 그는 방 뒤쪽으로 가서 소리쳤다. 마메트!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쥐가 달려가는 것 같은 가벼운 발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다. 마메트였다. 정말 예쁜 할머니였다. 그녀는 끈이 달린 두건을 쓰고 엷은 갈색 원피스를 입고 손에는 나를 환영하기 위해 수놓은 손수건을 들고 있었다. 나는 두 노인의 모습이 너무도 닮은 것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 할머니처럼 노란 리본을 매면 할아버지를 마메트라고 해도 될 정도였다. 하지만 진짜 마메트는 살아오면서 많이 울었는지 할아버지보다 더 쪼글쪼글했다. 그녀도 할아버지처럼 고아원 아이의 시중을 받고 있었다. 푸른 망토를 걸친 어린 보호자는 잠시도 그녀 곁을 떠나지 않았다. 두 노인이 고아들의 보호를 받고 있는 광경은 특히 감동적이었다. 마메트는 방으로 들어오면서 정중하게 인사하려 했다. 그러나 그녀의 인사는 도중에 중단되고 말았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었다. 모리스의 친구야. 그녀는 곧 부들부들 떨면서 울음을 터뜨렸다. 그 바람에 손수건도 놓치고 말았다. 곧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었다. 할아버지보다 더 빨갰다. 노 부부의 혈관에는 피가 한 방울밖에 남아있지 않아서 조금만 흥분하면 바로 피가 전부 얼굴로 올라오는 것 같았다. 빨리, 빨리 의자를. 할머니가 시중 드는 소녀에게 말했다. 덧문을 열어라. 할아버지도 덩달아 자기 소녀에게 말했다. 두 사람은 내 손을 각자 하나씩 잡고 종종 걸음을 치며 활짝 열린 창 쪽으로 나를 데려갔다. 내 얼굴을 자세히 보려는 것이었다. 소녀들이 안락의자 두 개를 당겨 놓았다. 나는 그 사이에 접는 의자를 펴고 앉았다. 소녀들은 우리 뒤로 가서 섰다. 이제 신문이 시작된 것이다. 그 애는 어떤가? 요즘 뭘 하고 있는가? 왜 직접 오지 않았지?
그 애는 행복한가? 그 밖에도 이러쿵저러쿵 몇 시간이나 이런 질문이 계속되었다. 나는 최선을 다해 질문에 대답했다. 친구에 대해 내가 아는 것은 모두 자세히 대답했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뻔뻔한 거짓말을 지어내었다. 그의 집문이 잘 닫혀 있는지 벽지 색깔이 무엇인지에 대해 한 번도 신경을 쓴 적이 없다는 사실을 결코 털어놓지 않았다. 그 친구 방 벽지 색깔이요? 푸른색입니다. 꽃무늬가 있는 엷은 푸른색이지요. 아, 그래요? 할머니는 무척 감동했다. 그리고 남편을 돌아다 보며 말했다. 정말 착한 아이야? 그럼 정말 착한 아이지. 할아버지가 열정적으로 말했다. 내가 말하는 동안 두 노인은 계속해서 서로 고개를 끄덕이고 가볍게 웃고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윙크를 했다. 할아버지는 때때로 내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더 크게 말하게. 저 사람은 가는 기가 먹었어.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내게 부탁했다. 더 크게 말하세요. 저희는 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나는 목소리를 높였고 두 노인은 감사의 표시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들은 내 눈 속에서 모리스의 모습을 찾기라도 하듯 내 쪽으로 미소 띈 얼굴을 내밀었다. 나는 감동으로 가슴이 뭉클했다. 그들의 미소 속에서 내 친구의 미소 띈 얼굴이 겹쳐졌다. 물론 그것은 희미하고 흐릿하고 똑똑히 감지되지 않는 영상이었다. 그래도 내게는 내 친구가 멀리 짙은 안개 너머에서 내게 미소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았다. 갑자기 할아버지가 허리를 펴며 말했다. 마메트,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어쩌면 아직 점심을 안 들었을지도 모르잖아. 그러자 마메트는 깜짝 놀라 양손을 위로 치켜 들었다. 점심을 안 들다니 이를 어쩌나. 나는 그들이 모리스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모리스는 절대로 12시를 넘기는 일이 없다고 대답하려 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들은 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직 점심을 안 먹었다고 하자 난리가 났다. 얘들아, 어서 식사 준비를 하자. 식탁을 방 한가운데로 옮기고 주일에 쓰는 식탁보와 꽃무늬 접시도 가져오렴. 그렇게 웃지 말고 빨리빨리 하자. 아이들은 재빠르게 움직였고 곧 점심 식사가 차려졌다. 할머니가 나를 식탁으로 데려가며 말했다.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들어요. 그런데 어쩌지? 혼자 드시게 해서. 우리는 오전에 벌써 먹었다오. 노인들은 방문객이 언제 찾아오더라도 항상 오전에 식사를 했다고 한다. 마메트에 차린 것 없는 점심은 우유와 대추 야자 조금, 그리고 배 모양의 빵 하나가 전부였다. 하지만 그것은 할머니와 카나리아들의 일주일치 식량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혼자 다 먹다니. 식탁 주위에서 원성이 높아갔다. 푸른 옷을 입은 아이들은 팔꿈치로 서로 쿡쿡 찌르며 수군거렸다. 새장 속의 카나리아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저기 좀 봐. 저 아저씨가 빵을 다 먹어치우고 있어. 정말 나는 빵을 다 먹었다. 그런데 나는 그 사실을 깨닫지도 못했다. 옛날 냄새 같은 것이 떠도는 그 밝고 평화로운 방 안을 둘러보는데 온통 정신이 팔려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특히 조그만 침대 두 개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나는 이 침대들이 새벽에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보았다. 아기 요람처럼 앙증맞은 이 침대들이 커튼 뒤에 숨어 있을 때 모습을 말이다. 괴종시계가 새벽 3시를 친다. 모든 노인들이 일어나는 시간이다. 마메트, 자고 있어? 아니, 여보. 모리스는 착한 아이야. 그렇지? 그럼 착한 아이고 말고. 나는 이런 식으로 그들의 대화를 상상해 보았다. 노인들의 침대가 나란히 놓인 광경을 보니 저절로 그런 생각이 떠오른 것이다. 그동안 방 저쪽 장롱 앞에서는 끔찍한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었다. 장롱 맨 위칸에 있는 병을 꺼내는 일이었다. 병 속에는 브랜디에 담근 버찌가 10년째 모리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나를 위해 그것을 꺼내려는 것이다. 마메트가 말렸지만 할아버지는 손수 그 병을 내리겠다고 고집을 부리며 의자 위로 올라갔다. 마메트가 불안해서 안절부절 못하는 가운데 할아버지는 버지 병을 꺼내려고 애썼다. 여러분도 그 광경을 상상해보라. 할아버지는 벌벌 떨면서 의자 위에 올라가고 푸른 옷을 입은 두 아이는 의자를 꼭 잡고 마메트는 숨을 헐떡이며 팔을 앞으로 내밀고 있었다. 그 위로 열린 찬장과 높게 쌓아올린 누리끼리한 혼잎을 시트 등에서 퍼져나온 은은한 베르가모트 냄새가 감돌았다.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었다. 한참 동안 애쓴 끝에 할아버지는 장롱에서 병을 꺼냈다. 그것과 함께 낡은 은제컵도 꺼냈다. 정교하게 세공된 그 컵은 모리스가 어릴 때 사용하던 것이었다. 노인들은 그 컵에 버찌를 가득 담아주었다. 모리스는 버찌를 무척 좋아했지. 할아버지는 내게 컵을 건네주면서 귓속말로 이렇게 말했다. 버찌가 무척이나 맛있어 보였던 모양이다. 이걸 먹다니 자네는 정말 먹을 복이 있어. 집 사람이 직접 담근 거라 맛이 좋을 걸세. 그런데 할머니는 그걸 만들 때 설탕 넣는 것을 깜빡 잊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노인들은 나이가 들면서 정신이 없어지니까. 가엾은 마메트 할머니, 그 버찌는 정말 맛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전혀 티내지 않고 전부 먹어버렸다. 식사가 끝나자 나는 돌아가려고 일어섰다. 그들은 나를 좀 더 붙잡아 놓고 착한 손자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어 했다. 그러나 해가 저물었고 또 방앗간까지는 먼 길이었기 때문에 그만 떠나야 했다. 할아버지는 나와 함께 일어났다. 마메트, 내 애투 좀 갖다 줘.
손님을 요 앞 광장까지 바래다 주고 올게. 마메트는 분명 남편이 광장까지 나가기에는 날씨가 너무 차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다. 그 대신 남편이 연한 갈색 천에 자개 단추가 달린 멋진 애투를 입을 때 팔 끼우는 것을 도와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너무 늦게까지 밖에 있지 않을 거지. 그렇지? 할아버지는 심술궂게 약을 올렸다. 하, 그야 알 수 없지. 어쩌면. 그들은 웃으며 서로 바라보았다. 그 모습을 보고 푸른 옷을 입은 아이들도 따라 웃었다. 그리고 구석에 있는 카나리아들도 자기들 방식대로 웃음을 터뜨렸다. 내 생각에 모두 버찌 냄새에 살짝 취한 것 같았다. 할아버지와 내가 밖으로 나왔을 때는 이미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푸른 옷 입은 아이 하나가 멀리서 우리를 따라왔다. 할아버지를 집으로 모셔가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아이를 못 본 채 자기가 남자답게 나와 팔짱을 끼고 걷고 있다는 사실에 커다란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았다. 마메트는 만면에 미소를 띠고 문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내 남편 좀 봐요. 아직 걸을 수 있어요.